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홍성 시내의 햇빛 가득한 마당을 품고 있는 단독주택을 소개합니다. 시내에 있어 생활 편의성은 보장된 곳으로 홍성읍 대교리 시내의 단독주택입니다.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계략적인 경계 및 정보를 먼저 살펴봅니다. 도시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지목 대인 세필지 토지 전체 면적 478제곱미터, 약 145평인데 각각 225제곱미터, 약 68.1평, 205제곱미터, 약 62평, 48제곱미터, 약 14.5평입니다. 이중 48제곱미터를 제외한 토지에 각각 주택이 있고, 제외된 토지는 주차장과 텃밭으로 사용 중입니다. 주택은 각각의 대지에 1989년 1월 사용 승인된 시멘트 벽돌조 146.08제곱미터, 약 44평의 2층 구조 본체와 1998년 7월 사용 승인된 조적조 27.6제곱미터, 약 8평의 원룸형 별채의 구성입니다. 본체의 거실 기준 남향으로 1층은 면적 90.88제곱미터, 약 27.49평으로 방 3개, 거실, 욕실, 주방, 세탁실의 구조이며, 2층 면적은 49.62제곱미터, 약 15평으로 방 2개, 거실 겸 주방, 욕실과 발코니까지 있는 구조입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로 공간마다 보일러실이 따로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마을까지 인입되어 있지만 연결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추후 필요할 경우 연결하면 될 듯합니다. 각 공간의 출입구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이 주택의 매매가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이제 화면으로 홍성 시내 전경 안에 속해 있는 주택을 만나볼까요? 아파트 숲과 키 작은 주택들이 어우러져 있는 전형적인 도시 풍경입니다. 잔디와 나무로 가꿔진 도심 공원도 보이네요. 홍성 시내를 관통하는 홍성천 옆의 왕복 4차선 도로가 시원합니다. 대로에서 연결된 왕복 2차선 도로로 들어서면 홍성의 명문 홍성여고도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은 도시지역의 2종 주거지로 도시의 단독주택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면적 적당한 토지에 정원이나 텃밭이 담장 안에 있는 전형적인 도시주택의 모양새입니다. 소개해드릴 집도 도심의 편의성을 품은 전형적인 도시주택입니다. 파란 도기 지붕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군요. 오른쪽에 홍주 의사총을 감싸고 있는 숲이 보입니다. 잘 가꿔진 역사공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 외곽 멀리 낮고 부드러운 능선이 홍성 시내를 감싸는 평안한 지형입니다. 홍성 시내에 있는 주택이니 편의 시설이나 교통편에 대한 접근성은 뛰어납니다. 각급 학교와 관공서, 마트, 의료원, 역등 모두 도보나 차량 접근성이 좋은 건 당연하죠. 충남 도청 내포 신도시도 자차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홍성의 관문, 홍성 톨게이트는 15분 거리입니다. 이제 지상에서 주택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전면의 텃밭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텃밭에는 올해 김장을 준비하는 배추와 무, 쪽파가 잘 자라고 있네요. 단 옆에 길을 따라 들어가 뱃문을 열면 오른쪽의 본체와 왼쪽의 별채, 텃밭을 품고 있는 햇살 가득한 마당이 맞아줍니다. 마당 한쪽의 향나무도 제법 수령이 있어 보이네요. 이 집과 함께 세월을 보냈겠지요. 별채 옥상에는 태양광 시설이 있습니다.
열체와 본체의 1층, 2층 모두 여름 내내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요금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별채 뒤편의 보일러실입니다. 마당은 시멘트 블록을 깔아 관리가 수월합니다. 마당 가운데 소나무 옆 텃밭의 대파도 잘 자랐습니다. 본체와 별채 사이에 맥산을 씌워 비가 와도 통행에 불편이 없습니다. 별채 뒤편의 철제 계단을 따라 옥상으로 오르면 앞에서 설명했던 태양광 시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당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햇살 품은 마당의 풍경이 정겹습니다. 뒤편의 이웃집과 학교도 보입니다. 별채는 현재 아드님의 취미 공간으로 사용 중입니다. 레코드 판이 정말 많네요. 방 안에도 역시 레코드 판과 조립식 로봇이 가득합니다. 좁지 않은 공간입니다. 욕실도 좁지 않습니다. 본체 앞 하단은 대추나무와 작은 묘목이 몇 그루 심어져 있습니다. 본체 전면은 캐시를 설치하고 창을 내서 공간 확장 효과를 주고 마당과 소통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본체의 1층 실내로 들어서 맞은편의 신발장을 스치면 오른쪽의 넓은 거실이 먼저 맞아줍니다. 현관 맞은편의 안방은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네요. 침대와 5단 서랍장이 있어도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안방에 있는 벽장은 여러모로 쓸모가 많습니다. 입구 옆의 방은 넓지 않습니다. 행거를 설치해 놓았네요. 욕실 옆의 방입니다. 침대와 서랍장을 놓고도 공간이 제법 있습니다. 안방 외에 두 개의 방은 그다지 넓지는 않지만 다른 공간이 넓으니 좁은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다. 욕실은 입구와 내부에 단차를 두었습니다. 천장도 단차가 있네요. 천장 위가 안방과의 벽장 연결 공간이라 입구 부분과 내부의 천장 높이를 달리한 듯 합니다. 공간 활용을 위한 구조입니다. 주방은 일반적인 주택보다 많이 넓습니다. 기역자형 구조의 싱크대와 아일랜드 식탁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싱크대도 다른 곳보다 수납 공간이 많습니다. 치사는 전기 레인지입니다. 주방 옆으로 세탁실도 따로 있습니다. 세탁기 외에 갖가지 생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공간입니다. 주방 뒤편은 지붕과 벽을 치고 공간을 확장해 수납 공간으로 활용 중입니다. 끝쪽에 지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네요. 부일러실입니다. 기름통이 엄청 크군요. 수납 공간은 목조 수납장을 만들어 규모 있게 사용하고 계시네요. 외부와 연결되는 문도 있습니다. 2층으로 가는 계단은 외부에서 연결되니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계단을 오르면 맞은편에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계단과 연결된 발코니 부분은 모두 샛시를 설치하니 음지를 비롯한 외부의 자연현상에서 자유롭습니다. 현관을 열면 거실 겸 주방이 있는데요. 맞은편에 발코니로 나가는 창이 있습니다. 발코니도 좁지 않은 공간인데 둘러보니 마을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군요. 현관 오른쪽의 싱크대는 일자형 구조에 치사는 LPG입니다. 주방 옆의 안방은 장과 서랍장, 책상, 침대가 들어가 있음에도 공간이 좋습니다. 맞은편의 방도 책상과 서랍장, 침대가 있음에도 좁지 않은 공간입니다. 이곳은 계단이 있는 다락방이 있네요. 역시 여러모로 수납에 좋은 공간입니다. 욕실 또한 필요한 것만 있는 심플한 공간입니다. 세탁기까지 들어가 있어도 좁지 않습니다. 여러 가구가 사생활 침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현재 주인 세대는 자녀와 손자까지 3대가 살았다고 하는데 모두 자신의 생활을 찾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어 정든 집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숨어있는
공간도 많아 수납에 용이하고 대로에서 살짝 비껴난 곳에 있어 조용한 곳입니다. 집주인의 손때가 묻은 집입니다. 새로운 주인이 오면 자신만의 개성대로 덧입힐 공간이 많습니다. 조용한 생활을 꿈꾸지만 도시의 편의시설을 이용해야 해서 완전한 기촌이 어려운 분께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